나 죽어야 예수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요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가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춥고 배고프던 시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먹고 살만해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밥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요, 절대 밥 한 그릇으로 만족 안 돼요. 새빵살이라도 할 때는요, 그냥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도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겸손해서. 근데 제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면요, 절대 만족 못해요. 절대 만족 못해요. 평수 넓어야 되고요. 평수도 똑같은 평수가 아니에요. 강남이냐 어디냐 다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무적인 같은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바꿔줘봐야 건강만, 건강 병들었을 때는 다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진짜 나 건강만 하게 해주시면 항상 주님 뜻대로 살면 진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을 고쳐주면 다리에 힘들어가고, 어? 손모가지 힘들어가면 무슨 짓 할까? 죄 짓는 거지 또. 가서. 그 몸뚱이 편해지면 행복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사실 분명히 말하면 행복한, 정말 행복한 사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우리를, 나 존재를 바꿔서 내가 어디다 두든지, 예? 어디다 두든지 행복한 사람이어야지. 예? 부할 때도 행복하고 가난할 때도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건 추울 때도 행복해야 되고 더울 때도 행복해야 되지. 그렇죠? 아멘. 남이 알아줄 때도 행복하고 몰라줄 때도 행복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야. 그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예요. 온전히 믿고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다른 걸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오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 거 아니?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물론 나쁘고 부족한 건 알겠지만 그 통째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통째로,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 자존심이 일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딴 사람하고, 물론 죄인은 다,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음악은 난 달라요. 어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서 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불에 타고 끄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들탄 부분이 조금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와서, 와가지고 딱 와서 자신들의 변화를,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전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또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대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그 욕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남과 막 이렇게 주먹치기로 싸워본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솔직한 말로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십자가는 저렇게 흉악한 저 김용희 같은 놈, 저렇게 뒷골목에서 오던 놈, 저런 놈이나 훌렁 뒤집어서 변화가 돼야지. 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소꿉놀이를 해도 교회 놀이를 하고, 응? 그리고 욕을 한마디도 못하고 자란 내가 뭘 십자가가 필요하냐 이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뜨겁고 십자가를 보면 부담만 되지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지. 나는 조금 뭐 성질은 좀 있지만 그건 조금 늘 그냥 말씀을 보면서 조금 조절해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인간이니까 난 크게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도 아주 매끄럽게 교회 문화에 익숙한 채로 전혀 한번 주님의 복음에 한 번도 충돌해 본 적이 없이, 나는 이만하면 많이 개선된 사람 아니야?
이만하면 많이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 아니야? 이런 헛된 착각에 있는 수많은 믿음 아닌 전혀 상관없는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십자가 그러면 그건 아유 십자가 그건 그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 그저 사는데 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도 좀 찝찝하면 교회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눈물 좀 몇 방울 흘리고 아유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욕을 했어요. 사람들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우 그건 저 세례 받을 때 다 분답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생각하는 주제 십자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다른 사람 그게 뭐 그 많지 않을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구절은 항상 부담이야. 특히 모태신앙들에게는. 저렇게 뭐 존재가 훌렁 바뀔 필요가 없이 나는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뜨거운 거야. 십자가의 감격도 없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랬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또 교회 가면 뭐 치유를 받는다더라 뭐 병고침을 받는다더라 뭐 뭘 잘 된다더라 뭐 관계가 회복된다더라 여러분 그거 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인에게 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여러분 이 얘기는 모태신앙에도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냐? 그렇고 말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아마 제일 최고위급 인사이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탁월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종교적 그때 유대 즉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로 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영적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유대인 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주님이 이 사람과 만난 딱 첫 대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금 개선하면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누구한테? 니고데모.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업을 삼고 살고 지금도 모든 국민의 유대 국민의 신망을 얻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요. 이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 지금까지 참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한 2%만 좀 모자라니까 조금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니까 점잖게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사람이 그럼 나처럼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흉악하게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이민 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사람이 죄인이면서도요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그 성질 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복음 듣다 보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지적이 될 텐데 그러면 왜 날 째려보고 나를 응?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해? 저는 죄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기분 나쁘잖아요. 죄인이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려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난 나같이 늙었는데 평생 율법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너로는 안 된다 이러면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기를 천번 만번 어머니 뱃속에 들락날락 해도 육으로란 건 육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출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너는 육으로 땅에서 났다면 하늘로서 나는 게 필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필요해. 즉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대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우리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하는 진단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아왔든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진단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는 선을 행하기에는 완전히 죽은 자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불가능한 자로 죽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진단입니다. 성경이 진단이. 그래서 복음의 진단은 아주 과격합니다. 어줍지 않게 도덕적 교훈이나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아, 참 존경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성경 어디에도 남겨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의 말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 말을 거절한다면 그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전혀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 내용의 진단이 왜 우리의 존재 전부가 바뀌어야 되느냐. 복음이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당신 어느 한 부분만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혹만 떼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죽었어. 다시 태어나야 해. 이걸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가 중생했다고 말하고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역사의 중요한 아주 생생한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의 진리로 이 복음의 진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무서운 고대 제국,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인권이고 막 말할 것도 없고요. 이놈은 너무 히브리 민족이 자꾸 자라나니까 이 위협을 느낀 바로왕이, 이 악독하고 사악한 바로왕이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 유대 이 히브리 아이들, 유대인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탯줄도 자르기 전에 산의 아이인지 딱 봐서 산의 아이면 탯줄도 자르지 말고 나일강 악어밥이 되도록 악어 사료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인권이 이 정도면 그 다음 비참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채찍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 억압 배고픔 그 두려움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간 비극의 아주 총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들에게 오직 복음은 뭐였을까요? 이 노예 신분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는 거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렇죠? 맞죠? 대답을 빨리 안 하면 그렇게 한번 당해보시고 싶으세요? 얼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얘기를 할 때 이심전심으로 얘기를 들어야 은혜를 받지. 아우 내가 노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맞아요. 그건 자유예요.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하겠어요? 아니 지금은 준비 못해서 반응을 못하신 줄 내가 아니까 다시 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채찍 맞고 억압을 당하고 이럴 때 그들의 가장 큰 복음은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지금 감이 좋아요. 지금 아주 은혜 역사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 오직 이것만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만 벗어나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이 끔찍한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노예라는 신분이 바뀌는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환경 때문에 자기 비참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가지고 드디어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를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의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었어도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에 나왔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역사에 이 사람들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봤단 말이에요. 열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 홍해바다 거기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응? 이 간증만 평생 하고도 평생 이 간증하고 먹고 살 만한 일 아니겠어요? 어마어마. 아니 상어가 머리를 쑥 내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아 갈라졌으니까 이게 오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어가. 거기를 생생하게 자기들이 직접 걸어갔단 말이에요. 저 직접.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감격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거기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장당하는 걸 봤잖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어. 거기 막 어린아이들, 노인들, 병든 노인들, 양새끼 다 데리고 거길 가는데 말 이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군인이 잡으려면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요. 끝에 그냥 막 아슬아슬하게 잡을 뚝 말 뚝 잡을 뚝 말 뚝 이러는데 막 거기를 주님이 그들 바퀴를 막 진흙탕에 빠지게 하시고 이들이 건널 때는 멀쩡히 말랐다가 그들이 올 때는 확 지나 이렇게 짜고서 편을 들어준 얘가 그렇게 많이 있냐고. 역사에. 응? 요즘엔 주님이 우리 편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응? 우리가 하는 장사는 뭐든지 잘 돼야 되고 그냥 저 죄 짓는 놈들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 짓는 놈들이 더 잘 되고 우리는 너무 안 되고 쪽팔려서 못 살겠잖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워. 그렇지 주님도 가끔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형편을 좀 살피시고 도와주시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 아슬아슬한 그 장면을 막 하는데 마지막 군사가 창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 병든 노인을 그냥 그 언덕 위로 딱 끌어올리는 순간 홍해바다 그냥 그게 창끝이 그냥 노인 궁뎅이 닿기 전에 그냥 파도로 그냥 확 휩쓸려가서 거기에 다 수장당하는 걸 봤으니 그 감격의 찬양 사흘 동안 뭐 난리가 났죠. 미리암하고 찬양 집회한 거 보셨죠? 에? 성경에. 어? 와 우리 여호와는 진정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막 말탄 자를 물에 엎으시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찬양 집회는 절대 사흘 이상 하면 안 돼. 사흘 이상 하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성질내고 이러니까 찬양 집회는 딱 사흘이 끝이야. 사흘 딱 사흘 만에 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감격, 여러분 굶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감격을 받았으면.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사악한지를 보시라고.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들이 30년 40년 지나간 뒤의 얘기가 아니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딱 보는데 저기 웅덩이가 있어.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어. 물이 썩은 물이야. 마라에 쓴 물 아시죠? 아시죠? 딱 가자마자 목마른 거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가자마자 물을 딱 목마른데 물을 딱 마시려고 마시다가 하고 토해내는데 썩은 물이야. 이랬더니 썩은 물만 토해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심령 깊은 속에 죄의 썩은 내면이 그냥 튕겨져 올라오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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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 이거야 이거. 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어? 모세. 어? 이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그날 이후로 40년 동안 모세를 물만 조금 늦게 나와도 모세 모세 모세. 고기만 처먹고 싶어도 모세 모세 모세. 피곤하다고 조금 짜증만 나도 모세 모세 모세. 모세 정말 너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분 아예 말할 힘도 안 나면 날마다 저 발광하면 그냥 엎어져 그들 앞에 엎어져가지고 기도한다고 엎어졌어. 왜 엎어지고 난리야 일어나서 얘기해 뭐 이러면
발광을 떨면 그냥 날 잡아먹으라고 하고 엎어져서. 말이 좋아서 모세니 뭐 위대한 선지자니 그러지. 여러분 거기 잘못 걸려들었다면 큰일 나. 모세 안 된 걸 감사헌금을 매번 해야 돼.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래가지고 이 악을 토해내기 시작해서 이 존재가 바뀌지 않는 그들의 악독함이 그거 얼마 안 지나서요. 딱 3개월 돼서 도달한 데가 시내산이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한지 아시죠?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역사에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모세가 받고 있는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트집을 잡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러고 난리 구슬 떨고 막 술 처먹고 그냥 난장판을 벌리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누구라고? 3개월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짓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 난리를 치고 그 과정을 그때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그걸 또 살리셔. 그리고 다시 끌고 나왔어.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기적으로 그들의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지명이야.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 여기 한 2년이 채 안 돼서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만 따라서 가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이 다 경험한 데 충분했어.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야. 이제는 모든 준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열두 정탐꾼이 그걸 정탐하러 갔어. 준비가 다 끝났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단 말이에요.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을 보고 왔는데 12명이 보고가 달라져. 두 명의 보고는 10명 그놈들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괜찮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걸 몰라도 돼. 근데 두 형님을 아셔야 돼.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하여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지만 그것들 다 우상 잡것들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가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가자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고 열 분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평소 같으면 열 놈이라고 그러는데 시청자들이 놀랄까 봐 열 분이라고 내가 할 거예요. 열 분. 이 열 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가 봤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성벽은 노성벽이다. 과장을 해가지고 놀랜 가슴에 놀래가지고 다 과장을 말한 다음에 끝에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함정에다 몰아넣으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오늘도 그 기적의 만나를 실컷 먹고 하나님의 현장을 직접 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대표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존재가 하나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10대 1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그냥 백성들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홍해바다를 직접 자기들이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만 60만이야. 세보니까 60만. 그러면 적어도 250만 내지 300만을 능히 넘는 그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남자 숫자만 친 게 60만인데 이들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말한 그걸 그냥 못 믿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악독한 그 심령이 어떻게 안 변한 심령 중심이 안 변했는고 하니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하셨더라면 두 형님은 믿음으로 말했다가 그냥 흔적도 못 찾고 돌무대기가 될 뻔했어. 이게 바로 그날도 기적의 만나를 여기 지금도 씹고 있으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여주여 하는 바로 그 특별했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나중에 울면서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론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슬픈 노래, 이 노래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노래 무슨 소리를 한지 아십니까? 바로 2년 전도 안 된 바로 그때, 제발 우리에게 이 애굽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애굽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몸뚱이를 분명히 애굽에서 끌어냈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주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역사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입혀도 그 본심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